나가. 아, 친정 엄마가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통장 하나씩 드려야지. 그럼 뭘 그런 고민을 해 그래? 그 돈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은 홀랑 송금해요.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랬으니까 너 꼼짝없이 누워 있고 장모님 전화번호나 줘.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게? 예전엔 미웠어도 지금은 너무 기죽어서 진짜 불쌍한데. 너까지 무시하면 아마 진짜 세상 살면 안 날 텐데.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? 너 안 나와줬으면 우리 김밥이가 어딨어? 진짜 이 돈이야 또 벌면 되지. 김밥 재벌 강서방을 뭘로 보고 그냥. 안 그래 아버지? 아 그럼 우리 강씨 집안은 쩐스러운 남자 없어. 자식이 그냥 아버지보다 낫네. 신랑 내가 결혼하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그치? 야, 야 절대 안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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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제발. 아유, 그래 자, 안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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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마시고. 여보, 당신 오디션에 저 통과했대. 당신이 주인공으로 뽑혔다고. 네? 뭐라 그랬어요? 방금 감독님한테 전화 왔어. 엄마가 압도적인 몰표로 주인공 확정됐대. 오디오고 카메라고 흠잡을 데 없다고 칭찬 일색이야. 엄마 진짜 축하해. 난 엄마가 당연히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줄은 몰랐잖아. 정말... 내가 뽑힌 거야?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어떻게 내가 됐대? 유명한 배우도 많던데. 아, 그 많은 전문가들이 탑 배우 못 알아보겠어? 자신감 가져.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아 탈렉 대본 끼고 살아서 당신은 그 현장 감각 잃지 않았다고.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? 이제 막 겁이 나요. 촬영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있겠죠? 다 있겠죠? 당연하지. 엄마 요즘 컨디션 좋잖아. 부쩍 어지럼증도 없어진 것 같고 혈색도 좋은 게 전혀 환자 안 같대. 좋은 일 생기면 병도 저절로 낫게 돼 있어. 약 잘 먹고 있지? 아유, 그럼요.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. 아, 요즘 같으면 200살까지 살까 봐 겁이 나요. 엄마, 탱고 연습하러 가야지. 얼른 와, 얼른, 얼른. 얼른. 그래. 유라야. 아저씨가 그동안 유라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마지막으로 선물 주려고 왔어. 선물이요? 이걸 돌리면 예쁜 음악 소리가 나와. 유라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 소리 듣고 힘내라고. 그리고 이건 핸드폰인데 유라 안 보이면 엄마가 너무 많이 놀라니까 엄마 걱정하지 않게 늘 목에 걸고 다녀. 알았지?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해져야 돼? 아저씨 때문에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. 유라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저씨가 욕심부렸다. 힘들겠다면 미안해. 간다. 어서 들어가. 어떻게 되세요? 배 여는데요.